인성위 고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성위 고문님은 2차 전지 바닥 다지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크게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뭐 가장 뜨거웠던 섹터이고 시장을 들썩거리게 했던 업종인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과연 내년에 괜찮을까? 이런 퀘스천마크가 붙기도 합니다. 과연 2차 전지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인성위 고문께 한번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어떻게 2차 전지 공략하고 계십니까? 2차 전지가 개인적으로는 거의 이제 바닥까지 온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마침 뭐 신규 상장했던 머티리얼까지 오늘 빠지면서 전체로 좀 약세를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최근의 움직임 자체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데 거의 이제 바닥 무릎 이하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느냐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2차 전지가 좋으려면 완성차가 팔려야 되게 전기차,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성장이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컸어요. 한 30% 이상 지금 성장을 그러니까 많이 팔렸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전기차가 피크를 지나서 이제 하락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재고도 많이 좀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인하 경쟁도 막 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 약간 좀 우려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동안 이제 뭐 2년 동안 하락을 했던 거의 연결된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꼭대기 치면서 너무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서도 빠지고 또 에코프로에 관련돼서 이제 공매도 얘기 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다 안 좋아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겠냐 그냥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바닥 다지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생각이고 아무래도 그 이제 배터리 리튬 이온을 이용한 그 배터리 셀 가격도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리튬 가격 떨어지면서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경제성 찾아볼 수 있고 기존의 그 NCM 3원계에서 이제 그 LFP 리튬 인산천 관련해 갖고 좀 효율적인 걸로 좀 옮겨오자는 게 가격이 싸고 효능이 떨어지지만 상당히 요즘 슈퍼컵으로 지금 중국에서 그 CATL이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효율적으로 높은 쪽으로 한번 합자해서 대체로 단가를 낮추면서 경제성을 따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3분기 어닝 쇼크가 일어나면서 가격 주가가 출렁했잖아요. 300불에서 200불까지 갔다 지금 240불 올랐는데 거기서 관련해 갖고 얘네들이 3,500만 원짜리 저가 지금 모델을 좀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중국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내년 초에부터는 이제 서서히 재고 풀리면서 상승 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2차 전지도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한번 종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제는 바닥 어느 정도 다졌다. 이제는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2차 전지 쪽에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예, 조금 위험한 종목이긴 한데요. 중앙첨단 소재요. 예. 왜 위험하냐면 이 회사가 상장 폐지도 가능할 수도 있었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네.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서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만약 이런 상태 지속되면 내년에 상폐 위기 얘기가 충분히 나올 텐데 이게 지금 감사 보고서 지연을 해갖고 그런 이제 환기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적정 의견도 제출을 했어요. 3분기에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 회사랑 연결된 회사가 엔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엔캠 2차 전지 전에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 실적 상당히 좋거든요. 네. 이 회사가 상당히 이쪽에다가 수주권을 많이 좀 던져줘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엔캠이랑 합작해서 EDL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중국 상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중국 회사의 자회사를 인수하는 지금 과정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그 자회사가 연 8천 톤 이상의 리듬 염을 생산하는데 연 매출이 한 1,500억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중앙첨단 소재 연 매출은 거의 한 2,3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배꼽보다 그건 배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실적 연결된다 그러면 이 회사
상폐 위기라 상당히 좋아지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회사의 항상 문제점이 그 전환사채예요. 이 회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돈을 기관 투자 돈을 끌어보려고 CBBW를 계속 발행을 해요. 근데 이 CBBW는 이제 발행해서 전환하기 직전에 가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보다도 손해 그 투자자들이 손해 보면 안 되니까 그 가격을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거 밑으로 조정을 해서 손해를 안 보게끔 대신 기존의 수량은 더 많아지니까 총 단 금액은 똑같이 만들어지니까 금액을 수량을 많아지니까 이 회사가 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게 계속 발목을 짓눌려 왔거든요. 그게 리픽싱이라는 조항을 있는데 그걸 삭제해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못 하게끔 만들어서 협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리픽싱 조항이 없어지면서 이 회사가 바닥권에서 터닝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3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로 전환됐어요. 단 7억밖에 안 되지만은 그동안 계속 적자였거든요. 흑자로 되면서 자본 잠식을 지금 탈피하는 과정이고 단기 그로 엔캠하고 지금 연결돼서 8월, 9월에 계속 수출을 165억 받았거든요. 요게 실적이 10월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4분기부터 들어온다는 거죠. 3분기 적자 탈피하면서 자본 잠식 탈피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4분기 실적 좋아지고 내년에 인수한 회사 통해서 실적이 연결된다면 실적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싸단 말이에요. 오늘 대량 거래 터졌어요. 조금 조정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양봉, 음봉 달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돼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좀 누적적으로 하향을 했거든요. 오늘 대량가 터졌죠. 저는 전 고점 부근에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 4,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목표가 두시고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2차전지 바닥 다지기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어떤 종목 보십니까? 일단 공교롭게도 네. 중앙 DNM의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엔캠을 네. 저는 좀 가지고 통하셨네요. 나왔거든요. 일단 뭐 양극재라든지 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들이 주가의 퍼포먼스 자체가 워낙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자금보다도 약간의 투기적인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던 상황이다 보니 이쪽은 이제 기업의 가치, 기업의 밸류, 기업의 실적 위주로 보시기보다는 수급 위주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중앙첨단 소재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엔캠 같은 경우 충분히 낮은 위치에서 한번 선취매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에 글로벌 점유율 1위부터 3위가 일단 중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또 IRA 법안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과연 미국에 이제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 반사 수혜를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생산을 위해서 이 수직 계열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 DNM 같은 경우에도 이 CB 오버행 이슈가 1년 정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해소가 되었기에 엔캠과 같이 한번 추가적인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전액 자체가 사실 이제 유통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이제 물류를 통해서 가기보다는 필요한 곳에서 현지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에 계속해서 이제 공장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여전히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하나 네. 방향성 자체는 전기차의 수요로 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엔캠처럼 오히려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사두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함께 뭐 공교롭게 오늘 또 통하셨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엔캠과 중앙첨단소재 함께 알려드렸습니다.